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온종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받은 자녀인지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끌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축복들이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쫓아다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게 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운 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흠뻑 젖어 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가득 흘러넘칩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 멈추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뛰고, 사소한 일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담대해지고 싶고, 저도 용감해지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제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저를 향해 다가올 때 빛 되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원수의 입에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삶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대 봐주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가 갚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기에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른 아침부터 저의 귓가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시고 하루 종일 저의 손을 잡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저는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두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전염병에서 저를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으니 주님,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주님,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어두운 밤의 시간도 두렵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에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를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기에 어떤 불행도 제게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의 발을 붙들어주고 있기에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사고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저를 안다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주님, 제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계획하지 않은 은혜, 갑자기 찾아오는 은혜, 뜻밖의 찾아오는 은혜, 생각지 못했던 은혜,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오늘 저의 삶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저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로부터 저를 지키시고 저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닫혀있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위엄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고 평화로운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소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들입니다. 제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제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제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노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용서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고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력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재능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거룩한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꿈입니다.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던 꿈입니다. 간절하게 바래왔던 소원이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명입니다. 여전히 저를 흔들어 깨어나게 하는 꿈이고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열망이고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넘어져 있을 때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 주님 앞에서는 높은 산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바라던 삶이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강렬하게 열망하는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음을 믿고 그날이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고 저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실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 또한 분명히 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잠재력을 펼쳐내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기 위해 견뎌내야 할 힘이 제 안에 있으며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능력이 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태워주시옵소서. 실패한 기억을 태워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을 태워주시옵소서. 저를 파괴하는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저를 주저앉게 만드는 생각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라 하시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하신 주님, 주님께서 돌보실 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빚더미에서 건져 올리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재정적인 올무에서 건져 올려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약속하신 주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빚진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가는 길을 기뻐하시기에 지금은 조금 넘어지고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견뎌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버텨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에 저는 견뎌낼 것입니다. 버텨낼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곳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쳐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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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도의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정으로 은행의 잔고가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온갖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저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시니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잘 될 것입니다. 손대는 모든 일마다 넉넉하게 해낼 것입니다. 넘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님, 제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이 저의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물질이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 가정을 잘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며 많은 선한 사업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압박감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인격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불같은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예민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화가 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일터를 세워주시옵소서. 제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믿음의 불모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버려지고 팔려졌던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거친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주님 책에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뒤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저의 등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야.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너를 돕는 일이야. 너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게 없어.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오늘도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밀려와도 저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 안에서 저의 영혼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비켜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은 끝이 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은혜가 임하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보다 저를 더 돕기 원하시며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제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게 없는 것이라면 제게 필요 없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제 눈에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미련을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노년의 전쟁에 자원했습니다. 제가 도전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험을 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꿈을 꾸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도전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한계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패배감에 젖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를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역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도 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는 언제나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방법을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의 실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저의 단점으로 제 삶을 한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좁은 틀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적같은 하루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황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나겠습니다. 주님은 90이 넘은 여자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고 굶주린 사자 입을 막으시고 거친 바다를 가르시며 풍랑 있는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결혼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가장 좋은 나이이고 아이를 낳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제 삶에 개입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뱉는 말의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큰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축복의 자리로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복을 주시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야 할 것을 사는 복을 주시고, 팔아야 할 것을 파는 복을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저에게도 제 스승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자녀들은 저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춤을 추며 손뼉치며 소리치면서 기쁘게 노래하는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잔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저의 잔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저의 잔이 넘쳐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홀로 있는 시간, 텅 비어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면 이 거대한 우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에 목말라 하며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밀려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불안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뭐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부림도 쳐보지만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저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해야 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주목받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부족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선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오늘도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동의가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며 제가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다 하시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무너진 저의 가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저를 향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노력이나 저의 성취를 자랑하는 삶을 멈추고 저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기적인 저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연약한 저는 죽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 사는 저는 죽었습니다. 저를 드러내고 싶고 제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허덕이는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저의 심령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저의 모든 생애 속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죄인 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뜻, 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제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 바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믿음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으로도 큰 산을 옮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눈에 보이는 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강하신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죄로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주고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원수의 공격에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빨리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악의 수렁과 낙심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우울한 분위기를 깨뜨려 주시고 실망과 패배감에 젖은 어두운 분위기를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기는 분위기로 바꿔주시고 밝은 분위기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후회해도 소용없기에 미련을 버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십 년간 묶여있던 결박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과 절망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곳에서 떠나가라. 나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영혼아 모든 낙심의 덫에서 벗어나라. 비교의식의 덫에서 벗어나라.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나라. 외로움의 덫, 공허함의 덫, 비교하는 그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라. 모든 죄악의 덫에서 벗어날지어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김이 주께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저는 어떤 고난도 이길 것입니다. 저는 약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원수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커 보여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가 두렵게 해도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주님, 낙심의 영이 저를 흔들어댈 때 저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제게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저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죄를 거부할 자유가 제게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제게 있고 마귀를 무너뜨릴 능력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평안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꿈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낙심의 영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고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와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온 우리의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발견된 암세포든 발견되지 못한 암세포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저들 심령 안에 가득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경험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죄의 길에 서게 하는 악한 생각들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평화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나는 죽었습니다. 연약한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열등감 많은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 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강하신 주님이 사십니다. 담대하신 주님이 사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사십니다. 능력과 지혜의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고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딸아, 기뻐 뛸지어다.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하였으니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 주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의 온 몸을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새 힘이 솟아납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샘솟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아계신 주님, 새 날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눈에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참 좋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렴.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예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에 주님,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제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면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다행이라 여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된 일이라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억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도 않고 미래에 매여있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제 안에 열정이 솟아납니다.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기운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태도와 살리는 언어로 제 주변까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주시옵소서.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주님, 주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꾸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삶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제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잘 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제 삶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마음껏 춤도 추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주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저도 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저의 약점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참 좋아. 네가 너여서 좋은 거야. 그냥 네가 좋은 거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듯 저도 저 자신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 자신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 저의 친구, 저의 이웃을 제 몸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멋진 외모에서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것들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알기에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을 멈추고 어미 품에 안긴 그 아이의 고요함으로 젖된 아이의 평온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지 않은 내일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 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즐기며 살겠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제가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이 기적의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이야말로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분명히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임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막힌 일들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소원을 소중히 여기며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약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크시기에, 저는 무능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몸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잘 가꾸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나의 건강을 자랑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나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저의 몸을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임산부를 위해 지하철의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신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길을 물어보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환하게 먼저 웃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한 일이야말로 가장 짜릿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 저는 바로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저의 내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상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꿈들조차도 모두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를 꿈꾸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난의 시간조차도 꼭 필요한 시간이기에 허락하심을 믿고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주님과 소풍을 떠나는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콧노래도 부르고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웃으며 살겠습니다. 너무 애쓰기보다는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조금은 더 유연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조금 더 자주 갖겠습니다. 우리 데이트해요. 우리 함께 놀러가요. 우리 함께 여행가요. 누군가 이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이 땅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밤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뜨며 숨을 쉬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의 노력도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제게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먼저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저를 소중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다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하고 형통하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 누구보다 간절히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하고, 따사로운 햇살을 주셔서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쁜 꽃과 나무를 주셔서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 더 높이 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아픔을 잊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공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향해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해보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셔서 감사하고, 누울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의 안부를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